지금 벌써 몇 번째인가요? 여섯 번째인가요? 네, 여섯, 일곱 번째 뭐 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오늘이 이제 파이널 콘서트로 이번 시즌의 마무리 공연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프로그램이 없으셔가지고 네, 제가 설명을 잘 해드릴 텐데요. 잘 그거를 들으시면서 네, 함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전곡이 다 탱고로 이루어져 있고요. 저희가 이제 클래식 팀인데 또 탱고를 또 도전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오늘의 제목은 탱고의 밤입니다. 밤이기도 하고 네, 탱고에 오늘 흠뻑 빠져보시기를 바라면서 네, 첫 곡을 들려드렸는데요. 첫 곡 어떠셨나요? 감사합니다. 네, 첫 곡은 피아졸라의 한여름밤의 꿈에 나오는 곡 중에서 오버처라는 곡입니다. 오버처는 형식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이건 이제 서주 맞죠? 서주. 네. 서주로 이제 첫 오프닝을 열어주는 그런 곡이었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로 들으실 곡은요. 저희가 이제 1부와 2부로 이렇게 나눠서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요. 가장 1부의 핵심적인 주제죠. 뭐죠? 탱고의 역사입니다. 네. 탱고의 역사는 이제 네 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곡은 1900년 보르데, 그 다음 1930년 카페, 그 다음 1960년 나이트클럽, 마지막으로 오늘날의 콘서트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들려드릴 곡은 앞에 세 곡이거든요. 그래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자면 1900년 보르델 같은 경우는 보르델이라는 의미가 이제 한국에서는 그냥 1900년 선술집 이렇게 소개가 되는데요. 보르델이 무슨 의미인지 이제 구글에서 검색을 해봤더니 사참가, 네, 홍등가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곡은 그 이제 남자들이 신분을 다 떠나서 그런 골목, 사창가 골목을 막 누비면서 춤추러 다니고 살짝 물란한 그런 느낌도 나고 중간에는 또 살짝 약에 취해가지고 막 비틀비틀 거리는 그런 느낌도 납니다. 그래서 한번 그거를 상상하시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1930년 카페는 말 그대로 카페예요. 이게 30년을 뛰어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예전에 그런 탱고가 지겨운 거예요. 시끌벅적한 것들이. 그래서 나는 좀 조용한 곳에 가서 카페에 앉아서 조용하고 은은한 느낌의 탱고를 듣겠어. 그러면서 네, 그런 느낌으로 상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곡 1960 나이트클럽입니다. 이 나이트클럽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관광 나이트일 수도 있고요. 그런 홍대 클럽일 수도 있는데 그 시대 때의 느낌으로 보자면 탱고가 굉장히 발전을 무궁무진하게 하는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아르헨티나의 탱고와 브라질의 보사노바가 막 이렇게 함께 막 융화가 돼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탱고 장르가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곡들을 사람들이 나는 좀 새로운 곡을 탱고를 듣겠어 하면서 나이트클럽으로 막 때를 지어서 가는 그런 모습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장면들이 곡에서 떠오르시는지 한번 상상해보시는 것도 재밌는 네, 경험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탱고의 역사 연주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1부가 끝났습니다. 네, 순식간에 끝나버렸죠? 아쉬우시죠? 네. 지금 제 소리가 끝까지 잘 전달이 되고 있나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2부는 거리의 탱고입니다. 딱 말만 들어도 거리의 탱고 하면은 막 부에노스 아이레스가 막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네. 이 저희가 이제 2부 때 선곡했던 곡들은 아르헨티나의 이제 부에노스 아이레스 거리를 걸어 다니면서 카페나 술집 이런 곳에서 막 들려올 것만 같은 그런 스트릿 탱고들을 선별해서 네, 곡을 골라봤고요. 그러기 전에 지금 팜플렛이 없으시니까 저희 소개를 먼저 해야겠죠? 그쵸? 네. 저희는 수에뇨 팀이고요. 클라리네티스트 박인성 씨. 콘트라바시스트 이훈 씨. 네, 그리고 저는 피아노 치는 피아니스트 김나영입니다. 이게 저희가 파이널이기도 하고 저희가 긴 여정을 달려서 여기까지 온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저희 팀은 재밌게도 4월에 만들어진 신생팀입니다. 네. 4월부터 지금 공연을 엄청나게 도전적으로 막 돌리고 있고요. 앞으로도 지금 공연이 너무 많고요. 약간 오늘 자랑을 하자면 저희가 오늘 방송국에 다녀왔어요. 네. 네, 그 교통방송이라고 TBS 맞죠? TBS 이제 최일구 앵커님이 하시는 허리케인이라는 방송에 30분 동안 저희가 힐링 콘서트를 하고 왔습니다. 자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막 저희도 굉장히 여러 방면에서 대중들이랑 조금 더 친하게 클래식과 탱고를 접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이제 탱고 곡을 저희가 직접 만들어 봤는데요. 이 편성이 좀 독특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런 편성 잘 있지도 않고요. 이런 편성의 악보도 없습니다, 실은. 그래서 악보를 저희가 이제 다 머리를 짜가지고, 편곡도 해가지고 직접 손으로 써서 막 그렇게 악보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다음 시즌도 또 탱고도 할 거고요. 기상천외한 희한한 것들도 많이 할 테니까요. 이렇게 많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거리의 탱고 이제 시작할 건데요. 2부 첫 곡으로 피아졸라의 스트릿 탱고를 들으실 겁니다. 말 그대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거리의 느낌들을 상상하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주해드리겠습니다.
느낌이 느껴지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 들으실 두 곡은요. 뭔가 탱고하면 굉장히 리드미컬하고 막 심장박동이 빨리 뛸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드시잖아요. 근데 이번에 들으실 두 곡은 완전히 상반된 느낌입니다. 굉장히 느린 탱고를 들으실 텐데요. 첫 번째로 들으실 곡은 피아졸라의 오블리비언이라는 곡이거든요. 네, 이 오블리비언이 아마 들으시면 아, 이 곡 하고 아실 거예요. 망각이라는 뜻인데요. 굉장히 여러 버전으로 클래식 연주자들과 탱고 연주자들이 많이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느리기도 하지만 또 애수에 젖은 그런 멜로디가 우리 가슴을 좀 후려파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저희는 이번에 또 이렇게 이 트리오 구성으로 해서 원래 버전의 곡에 사이에다가 피아노 솔로도 조금 집어넣어서 조금 살짝 손을 좀 봤습니다. 네, 이 곡은 피아졸라가 말년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장 사랑하는 곡이다 라고 말씀하실 만큼 그만큼 애착이 있었던 것 같고 그렇게 곡을 쓰신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피아졸라가 말씀하셨던 그 대사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피아졸라의 음성으로 우리 콘트라바시스트 리우씨께서 읊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바로 들으시고 연주를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인간의 행위에는 망각이 필요하기 마련이다. 살아 숨쉬는 유기체의 생명에는 망각이 필요하다. 모든 것은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기억 속에 묻혀 잊히는 것뿐이다. 나를 기억에 묻고 너를 그 위에 다시 묻는다.
잠시 쉬시라고 큰 박수 한번. 네, 이번에는 콘트라베이스와 피아노의 듀오 연주를 할 건데요. 피아졸라의 아베 마리아라는 곡입니다. 원어로 하면 딴디아니 뿌리마라는 곡입니다. 네, 이 곡은 이제 피아졸라가 평소에 어머니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상당히 컸기 때문에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쓴 곡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를 이제 피아졸라가 또 카톨릭 신자였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를 성모 마리아로 표현을 하면서 네, 그런 식으로 곡을 썼는데요. 곡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온화하고 따뜻한 느낌의 네, 엄마가 나를 품어줄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의 곡입니다. 그래서 이 곡은 굉장히 많은 여러 버전이 또 있지만 이제 반도네온 버전도 상당히 좋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피아노는 거의 반주가 없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콘트라베이스 소리가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가장 따뜻하고 네, 나를 품어주는 듯한 그런 음색이 나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의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이 곡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눈을 감으시면서 네, 어머니를 생각하시면서 음악을 감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셨나요? 네, 원래 이렇게 하면 이쯤 되면 눈물 흘리시는 분들도 원래, 원래 한두 분 보이는데 오늘은 안 보이는 것 같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 들으실 두 곡은요. 호라시오 살란이라는 작곡가의 곡인데요. 이분 역시 아르헨티나의 굉장히 유명한 탱고 작곡가이십니다. 두 곡을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푸에고 렌토라는 곡입니다. 첫 번째 곡은. 이 곡은 혹시 렌토라는 말은 들어보신 적 있으시지 않을까요? 그쵸. 음악 용어에서 있습니다. 렌토, 느리게. 약간 이런 뜻이고요. 푸에고. 푸에고는 뭘까요? 아, 전혀 감이 안 오시겠죠. 근데 푸에고는 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직역을 하자면 느린 불에 이런 말이에요. 근데 좀 약간 느낌이 안 오죠. 그쵸. 이분이 이걸 어떤 식으로 쓰셨냐면 불이 점점 타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어는 이제 그 요리 용어에도 있대요. 그래서 보글보글보글 불이 끓는데 이제 냄비에 천천히 끓어요. 처음에는 조금 끓다가 나중에 이제 100도가 넘으면 와글와글와글 이렇게 끓잖아요. 그거를 약간 묘사를 하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실제로는 사랑에 대한 묘사를 하신 거래요. 그래서 막 처음부터 불타는 사랑이 아니고 서서히 점점 뜨거워서 아주 그냥 나중에는 정말 불타오르는 그런 사랑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들으실 곡은 돈 아부스틴 바르디라는 곡입니다. 이 돈 아부스틴 바르디는요, 그 아르헨티나의 굉장히 유명한 탱고 피아니스트예요. 그래서 재즈 피아니스트기도 하고, 그런데 이분을 이제 쌀간 이분께서 굉장히 존경하는 의미로다가 이분의 연주 기법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기법을 많이 따라해서 네, 그분에게 이거를 나중에 아마 헌정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곡에서 저희 팀에 굉장히 재밌는 일화가 있습니다. 이 곡은 이제 탱고 춘곡으로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이따가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곡이 상당히 우아함과 요염함이 같이 겸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염한 그 속에 이제 섹시함이 또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클래식 전공이다 보니까 우아한 거는 정말 잘할 수 있어요. 너무 이미 매번 했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섹시한 거예요. 네, 저희 보시면 아시겠지만 얼마나 다 이렇게 건전하게 생겼잖아요. 섹시한 거라고 찾아볼 수 없는데 이제 그래서 저희가 이걸 어떻게 섹시함을 만들어 볼까. 그래서 섹시함을 한참 연구했었던 네,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두 곡을 연주를 해드리겠습니다.
섹시함이 느껴지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몇 곡 남았죠? 뭐 두 곡일 수도 있고 세 곡일 수도 있고 네 곡일 수도 있고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자, 이번에 들으실 곡은요. 로망스 대 바리오라는 곡입니다. 이 곡은 로망스는 뭔지 아시죠? 바리오는 뭘까요? 네. 바리오는 이제 뭐 여러 가지를 찾아보니까 뭐 마을 이웃 뭐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곡이 마을의 로맨스인 줄 알고 그렇게 지칭을 했는데요. 곡을 찾아보니까 탱고는 보통 그냥 기악곡으로만 사용되어 있는 곡도 있지만 노래가 기악곡 형태로 되는 그런 버전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곡에 가사가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사를 찾아봤더니 이웃인데 너와 나는 사랑할 수 없는 사이. 그러나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한다. 그래서 우리는 만나면 안 되는데 나의 욕망이 너를 계속 만나게 하고 싶다. 네, 뭐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그 불륜의 느낌이었죠? 살짝 냄새가 그런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래를 들어보면 굉장히 막 애절해요. 막 같이 붙어있다가 막 떨어질 것 같기도 하고 막 또 다시 막 붙었다가 그래서 살짝 그런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사랑을 하는지 약간 간접적으로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그 다음 곡으로 넘어가겠죠. 그쵸? 마지막 곡은 이제 저희가 설명을 안 드릴 거예요. 나중에 네, 무슨 곡인지 알아맞혀주세요. 네, 이 곡이 마지막 곡이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마지막 곡까지 이렇게 하면은 저희의 이 대장정이 막을 내립니다. 네. 어떻게 좀 아쉽지 않으실까요? 네, 저희도 너무 아쉬워요. 저희가 뭐 이따가 끝나고 또 부수적으로 막 제가 떠들겠지만 미리 이제 마지막 인사를 드리자면 저희가 다음 시즌에도 또 새로운 탱고를 또 만들어가지고 여러분께 선보일 예정입니다. 아까 이렇게 종이를 나눠드렸는데 저희의 일정과 그리고 저희 인스타그램에 네, 주소를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저희들 팔로잉 해주시면은 얘네가 어떻게 살고 있구나, 잘 활동을 하고 있구나 이런 거를 간접적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내년부터는 유튜브 활동도 좀 활발하게 한번 해볼까 고민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저희 조만간 스케치북 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계속 주시해서 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마무리 인사 네,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거의 한 해의 마무리인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 많이 지치고 힘드신 시간이시겠지만 그래도 우리 용기 내고 꿈과 희망을 가지고 네, 또 좋은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이 공연 굉장히 짧았지만 잠시나마 행복함을 느끼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네, 저희는 또 나중에 좋은 공연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앵콜 한 곡 들려드리겠습니다.